I love my daddy because he gives me lots of food I like. 나 아빠가 멋있어요. 아빠는 멋지고 힘이 세요. My dad is super smart. 아빠는 장난꾸러기. 풍성한 모험으로 가득 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태산처럼 느껴집니다. 비록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아닌 작은 언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산보다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드넓은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.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. 근데 그 아버지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낚시를 갈 때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데려다니셨던 건 기억이 나요. 오래전 일인데 그 후에 저는 지금 굉장히 낚시를 좋아해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낚시를 내가 왜 좋아할까?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. 아버님이 말씀이 없으신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갑자기 우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이제 본인이 해준 게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. 그 이야기가 가장 크게 남는 것. 안아주시면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를 방문하러 오셨어요.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떠나시면서 제 등을 툭툭 무심코 쳐주시는 그 모습에서 말씀은 안 하셔도 저는 그런 그 진한 사랑이 무뚝뚝하신 아버지지만 진한 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. 마냥 귀엽고 개구지던 아들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던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볼 마음을 얻게 됩니다. 늘 말이 없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, 늘 표현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저절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어려울 때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 사람, 그러니까 큰 말이 필요 없이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 사람, 그걸 예전에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아버님도 이 과정을 다 겪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저도 철이 드는 것 같고.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. 86인데 80 생신되는 해에 온 사형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저희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46년 전에 너희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한 게 너희들한테 잘한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아버지한테 저는 물론이죠 잘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아 아버지는 지난 46년 동안 우리 사형제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란 자녀들의 그 인생을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이다